안녕하세요, 졸업합니다. 오늘은 보더콜리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름은 천둥입니다. 졸업하우스 식구가 됐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민하고 소심하고 뭐 겁이 많습니다. 예전에 검은 개한테 한번 당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검은 개만 보면 저렇게 짖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선을 함께 해야 같은 무리로 인식하고 개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 사람이 동선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동선으로 개를 초대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의 중심이 나한테 오는 거죠. 개의 동선에 내가 딸려간다. 관계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개한테 있습니다. 저 꼬리 모양 보세요.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 교육을 멈춰야 됩니다. 그건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힘으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교육 효과는 없습니다. 앉아시키고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동선을 지가 알죠. 교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겁은 많아서 주인을 잠깐 보지만 동선 안으로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공으로 교육 방법을 바꿨어요. 바꾸고 겁이 많아서 보더콜리인데 공을 못 쳐다봅니다. 그래도 뭐 계속 진행하는 거죠. 오늘 첫 수업이에요. 첫 수업. 오늘 처음 왔는데 첫 수업이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자, 지금 주인을 봤다, 공을 봤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개를 한번 봤다. 지금 당황을 하고 있지요. 이때 포기하지 말고 쭉 밀어치는 거죠. 네, 슬슬 공을 물기 시작합니다. 다른 개를 신경 안 쓰고 공을 물기 시작하죠. 보더콜리는 공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귀에 딱지 박히겠네. 그냥 즐거워하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즐거워하고 외부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연결시켜요. 세상은 즐거운 것이 됩니다. 이렇게 교정을 한 거예요. 점점 검정색 개를 신경 안 쓰고 있죠. 일단 동선을 다시 함께 합니다. 이때는 좀 다르죠? 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꼬리를 흔들죠. 그러면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동선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얘가 오랫동안 다른 교육업체에서 수업을 받았던 아이예요. 직접 주인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지 마세요. 사람은 포지션이 변하잖아. 그러지 말고 가만 감사 보세요. 아, 이렇게 옳지 굿바이. 굿바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포지션이 변하면 안 돼요. 줄을 딱 있고 얘가 빠지려고 할 때 내가 돌았어. 근데 왔어. 왔는데 베이지 포지션이 걔가 왔어. 오면 옳지 굿바이 하면 봐주는 거죠. 그리고 먹이 주시고. 쓰다듬으면 포지션 변하잖아. 그렇죠. 허니 할 때, 허니 먼저, 옳지, 그렇지, 가지고. 걔가 보고, 옳지, 굿보이에. 보고. 옳지, 보고. 굿보이. 그렇죠. 옳지, 굿보이. 그렇죠. 그렇죠. 옳지. 굿보이. 영상 잘 보셨죠? 교육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포인트에 관계의 중심을 옮겨오고 개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개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천둥이를 교정하는데 한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교정을 하면 저렇게 개들이 변하고 행복한 개가 됩니다.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 아이를 쭉 끌어올려서 아주 명견으로 만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을 안정적으로 행복하다, 이 세상은 아름답다 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